요즘에 사실 메이크업을 할 일이 너무 없어서 아 이대로 가다가는 내 채널에 메이크업 영상이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나가기 전이라도 이렇게 잠깐 짬을 내서 같이 준비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본격적으로 메이크업 시작하기 전에 선크림을 먼저 발라줄 거예요. 선크림은 구달 맑은 어성초 진정 수분 선크림. 그리고 제가 렌즈를 오늘은 안 까먹으려고 여기 이 껍데기를 갖고 왔거든요. 이거는 하이크리스틴 어도러블 크리스틴 그레이예요. 근데 이 렌즈가 제가 청초한 메이크업 있잖아요. 약간 꾸안꾸 메이크업? 그 메이크업 때 썼던 렌즈인데 진짜 이게 반응이 엄청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거를 꼈을 때가 제 얼굴이 가장 좀 이뻐 보이는 것 같고 내추럴하면서도 내 눈을 좀 이뻐 보이게 해주는 딱 그런 렌즈인 것 같아요. 직경도 너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딱 적당한 것 같고 그래픽 자체도 부담스럽지 않고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착용감도 되게 괜찮아요. 어쨌든 선크림을 발라줍시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흑발하고 나서 맹이 그러네? 나 흑발하고 나서 영상을 처음 찍는구나. 이게 흑발은 아니고 약간 네이비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이 네이비로 염색을 한 지 한 일주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앞머리가 있다 보니까 앞머리만 머리를 감게 되잖아요. 뭔지 알죠? 근데 제가 며칠 연속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약간 여기랑 여기랑 배색이 되더라고. 여기 앞에는 약간 갈색빛이 나더라고요. 벌써 앞머리는. 그리고 쿠션을 해줄 건데 먼저 이제 이마부터 하고 눈썹을 먼저 그려줄게요. 여기는 아직 선크림이 좀 흡수가 돼야 돼서 오늘 써줄 쿠션은 요거 로즈 프로젝트 커먼 스킨 쿠션 1922. 요게 이번에 젤라 언니가 만든 쿠션인데 지인이어서 써본 건 맞아요. 근데 내 예상보다 너무 좋더라고요, 쿠션이.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피부에 얹었을 때 트러블 안 나는 거. 이거 진짜 트러블이 안 나요. 너무 신기해. 근데 또 얘가 입자가 고와가지고 요런 모공이나 이런 요철을 좀 잘 메꿔주거든요? 그런 류의 쿠션들을 사용을 하면 항상 트러블이 올라와요, 저는. 근데 얘는 진짜 그런 게 없고 그러면 순하다는 뜻이겠죠? 피부 톤이 예뻐지는 게 진짜 중요한데 이게 진짜 그런 쿠션이에요. 봐봐, 이거 톤 너무 예쁘죠? 젤라 언니가 만든 거다 보니까 수가 좀 다양한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쉐이딩 할 때 이거 제일 어두운 컬러로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아요. 여기 옆부분을 이렇게 밀면서 터치를 해줘도 막 각질이 뜨거나 이런 거 없이 정말 매끈하게 발려요. 이 톤이 너무 예뻐, 진짜. 너무 하얗게 뜨지도 않고 정말 상아빛, 아이보리빛 컬러여서 이거는 진짜 19호 분들부터 딱 22호까지 쓰면 딱 예쁠 것 같아요. 요 톤이 나한테 너무 잘 맞는 톤이야. 그리고 얘가 좀 세미매트로 마무리가 되는 편이라서 저는 이 쿠션을 쓸 때는 따로 파우더를 하지 않고 바로 눈썹을 그려줘요. 이렇게 결을 따라서 한번 빗어주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앞머리가 있다 보니까 약간 파우더 타입의 브로우를 좀 자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뭔가 지속력도 더 오래가고 내 눈썹이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느낌? 네이처 리퍼블릭 보테니컬 스타일러 케이크 아이브로우 모카 그레이. 여기서 저는 딱 요거 두 개. 요거 두 개만 써줄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얘네 두 개를 이렇게 섞어서 아 근데 이거 단종됐다고 들었는데? 죄다 내가 좋아하는 건 단종되는 거지? 내 눈썹이 지금 보면 이쪽은 조금 있는 편이잖아요, 중간은. 없는 부분부터 그리고 이게 앞쪽부터 하면 좀 너무 진해지니까 남은 걸로 앞쪽을 이렇게 결만 좀 자연스럽게 메꿔준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나머지 이런 빈 공간은 브러쉬 말고 펜슬로 채우면 되거든요. 펜슬은 베네피트 울트라 파인 브로우 디파이닝 펜슬 2호. 이렇게 내 결을 따라서 그리고 제가 또 지난 영상에서 아주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요즘 또 골프에 푹 빠져있거든요. 운동도 싫어하던 내가 어쩌다가 골프에 빠졌는지 그 계기가 기억이 잘 안 나요. 분명한 건 내가 미쳐있어, 골프에. 여러분 저 오랫동안 보시면서 제가 이렇게 막 운동에 뭔가를 하는 거 처음 보시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도 이렇게 메이크업 이쁘게 하고 골프 레슨 가요, 저.
이렇게 해주고 오늘 아이 메이크업에는 요거 하나 쓸 거거든요. 에스쁘아 리얼 아이 팔레트 모브미 이걸로 메이크업을 해줄 겁니다. 듀엣이라는 이걸로 눈의 음영부터 잡아줄게요. 이렇게 내 눈 라인을 따라서 같은 컬러로 여기 눈 밑부분도 여기 끝에 부분만 이렇게 음영을 줍니다. 그 다음에는 약간 여기 모브 바이브 컬러감이 있는 조금 뮤트한 느낌의 핑크 컬러로 전체에 한번 올려줄게요. 그리고 얘로 눈 밑에도 이렇게 애교살 부분도 그리고 여기까지 해줬으면 이제 피부 메이크업을 다 완성을 하고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마무리를 할 거예요. 에스티로더 더블웨어 컨실러 1C 라이트 커버를 1차적으로 먼저 한번 싹 해주고 일단 컨실러로 이런 얼룩 부분이나 잡티 부분만 한번 덮어줄게요. 그리고 로즈 프로젝트 커먼 스킨 쿠션 2830 컬러 요거는 완전 어두운 컬러예요. 진짜 어둡죠? 이거 성범이한테 딱 맞아요. 자연스럽게 펼쳐주면 이렇게 음영감 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렇게 찍어서 쉐이딩을 한번 해주고 들어가요. 얘는 쿠션이라서 발색도 되게 잘 되고 이 위에다가 이제 반대로 밝은 컬러를 얹어주면 너무 내추럴해지거든요?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뭐야? 헐 대박 네 연예인이네. 얘 때문이야. 얘가 연예인이야. 로키 지나가면 다 알아볼 것 같아. 아니, 나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봐. 마스크 쓰고. 이게 지금 당장 봤을 때 좀 우스꽝스럽지만 완성해주면 완전 홀쭉해져 보여. 다시 192 컬러로 여기 중앙에 얹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아니 이 언니는 어떻게 이렇게 톤을 예쁘게 만들었지? 쿠션을 싫어하는 남자분들도 이거 쓰면 내 피부 같아서 아마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면 범이가 그랬거든요? 범이가 진짜 죽어도 피부 메이크업을 원래 안 했었는데 이거 한번 써보더니 이거는 써도 되겠다고 진짜 그랬어. 에뛰드 그림자 쉐딩 1호 재창조 여기서 요 연한 거 얹어서 포커 찍어서 얹어줄게. 안개도 이어주고 얄쌍하게 이렇게 해주고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또 마무리 해줘야겠죠? 콜라라는 컬러 되게 진한 브라운 컬러인데 약간 쿨한 브라운이거든요. 눈 앞쪽 점막도 채워주고 눈 꼬리를 이렇게 꼬리를 빼줍니다. 그 옆에 있는 걸보스라는 컬러로 언더 부분 음영을 채워주면서 애교살까지 여기 눈매와 이어지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끊기지 않게 펜슬 라이너로 잡아줄 거예요. 어퓨 본투비 매드프루프 신 펜슬 라이너 딥브라운 눈꼬리만 여기도 이 아이라인의 차이가 진짜 커. 안 그릴 때가 예쁠 때도 있지만 눈매가 또렷해 보여요. 이거 하면 여기 유니콘 이모지 손에 살짝 묻혀서 눈두덩이에 이렇게 콕콕콕 얹어줍니다. 색
입조가 막 딱히 과하지 않아도 비어 보이는 느낌은 없을 것 같아요. 올라오는 앞머리도. 나 이제 손으로 펄 바르는 거 약간 신된 것 같은데? 마스카라는 클리오 킬래쉬 스퍼프루프 마스카라 매끈 볼륨. 얘가 근데 약간 진짜 길어지는데 좀 양 조절 잘못하면 잘 뭉치는 타입의 마스카라거든요. 발라주고 좀 뭉쳤다 싶으면 스크류 브러쉬로 한번 빗어줘야 돼. 그러면 이제 아이 메이크업 끝! 그리고 블러셔랑 립만 해주면 되는데 블러셔는 뽀얀 딸기 우유 컬러 블러셔를 사용해줄 거예요. 에뛰드 밀크치크 딸기 우유 컬러 이거를 이렇게 볼 중앙에 톡톡 얹어줍니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얹어줘도 예쁠 것 같아. 근데 포인트는 광대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볼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끝중량 한번 해주고 립은 이렇게 두 개를 쓸 건데 스톤브릭 워터 베일 틴트 로즈 페탈 이걸로 베이스를 먼저 깔아줄게요. 이걸로 라인을 약간 잡아주면서 그라데이션 효과도 좀 주고 경계도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에뛰드 픽싱 틴트 소프트 월넛 얘는 약간 조금 가을 느낌의 립인데 중앙에다가 이렇게 얹어줄게요. 어머 그 립 너무 예쁘네 색깔.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 끝! 짠! 이렇게 앞머리를 내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제가 에어랩으로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괜찮은 것 같아, 자연스럽고. 그리고 위에는 이런 빵실한 니트를 입고 이런 반바지 입고 귀여운 니트를 쓰고 나갈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